조조와 호유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조는 한나라 승상이 되었고 허유는 조조의 맞수 원소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천하의 자웅을 겨루던 관도 대전에 이르러 허유는 조조에게 귀순하였고 허유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조는 대승을 거두고 원소는 멸망하였습니다. 자신 덕이라 판단한 허유는 기고만장하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조를 아만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허유는 더욱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조조는 별것도 아니라며 걸핏하면 일국의 승상인 조조를 불러오라는 언행을 여기저기서 내뱉기 일쑤였는데 너희 사장 어딨어? 강사장 데리고 와! 네, 누군 줄 알아? 에? 이렇게 잘난 호유는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조조를 향한 충성심이 가득했던 장군 허저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과연 허유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며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친구끼리 꼭 그렇게까지 격식을 지킬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선택권은 성공한 친구에게 있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당신 친구를 떠올렸습니까? 우리의 우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허유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